자, 오늘 유부남 에디션 견적 해드릴게요. 자, 저번에는 라이젠으로 유부남 에디션을 했죠, 그죠? 요번에는 인텔로 해봅시다. 자, 아무래도 우리 유부남들은 깨돌이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자, 유부남 에디션 견적을 짜드릴게요. 자, 일단 그 존나게 더럽게 비싼 19000K를 넣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크라켄에 아니 보이면 안 되잖아, 어차피, 그지? 어차피 내부 보이면 안 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또 아무리 봐도 이 제품만한 게 없더라. 자, 유부남 에디션에서 빠질 수 없는 이 CM694라는 이런 제품이 있어요. 자, CM694 이거 네, 정말 좋은 제품이죠, 그죠? CM694라는 이 제품과 함께라면 네, 정말 최고의 컴퓨터. 아, 그리고 요번에 엔젤텍 스티커 넣고 시소니 OEM이죠, 그죠? 자, 메모리 같은 경우는 이제 유부남들이 걸리지 않기 위해서 똥컴이라고 하기 위한 LED 안 넣은 이 요거 좋죠, 그죠? 2080Ti 같은 경우 지금 재고가 많진 않은데 알아서들 해. 2080Ti 같은 경우는 재고가 많이 없거든. LED가 없는 걸 해야 되잖아, 근데 그지? 그냥 XC 하자. XC를 하고 LED를 끄는 걸로 합시다. 보드 터프 할게요. SSD는 1테라 정도 해줘야겠죠, 그죠? 자, 멋지게 네, 팬 몇 개 들어갔는지 잠깐 케이스 확인 좀 할게요. 하드 따위 필요 없어. 제거해버립니다. 전면 두 개, 상단 두 개, 후면 하나. 끝났어. 체급별로 차이는 명확합니다. 자, 일단 그래픽카드는 뭐 나중에 나오면 또 갱신을 다시 해줄게요. 역시 유부담 에디션은 네, 역시 인텔이죠, 인텔. 그래픽카드는 이제 여러분들 알아서 하도록 하고, 역시 유부담 에디션은 역시 이런 식으로 가야 되겠죠. 자, 일단 보시게 되면 설명 한번 해드릴게요. 녹투와 별로 안 좋아, 140mm. 자, 일단 여러분들 좋아하는 네, 딸쟁이용 19000K와 그리고 CLC280에 펜갈이 할 수 있는 팬들, 그리고 케이스에 달 수 있는 팬들을 추가를 했어요. 전면 샌드위치를 진행을 하고 요즘 잘나가는 터프 플러스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LED 없으면서 비다이인 네, 요 제품을 4개를 장착하는 방식으로 진행. 그래픽 카드는 일단 2080Ti가 지금 재고가 많이 없는 관계로 일단 대충 넣어봤어요. 그리고 SSD 1테라, 그리고 이 중요한 유부남 에디션에서 가장 중요한 꽃은 바로 요 제품이야. 자, CM694 스틸이라는 제품입니다. 가장 중요한 제품인 요 제품 보시게 되면, 자, 진짜 존나 못생겼어, 진짜. 아, 풀메쉬인 거 보이죠, 지금? 에, 존나 못생겼어요. 에, 694야, 반드시. CM694. 에, 그리고 이, 여기 강력한 철판. 에, 이거 보고서 진짜 뭐, 정말 좋은 제품이라는 느낌이 전혀 안 들 것 같은 에, CM694라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에다가 이제 하는 거지. 사실 전엔 비콰이엇으로 했는데, 왜 비콰이엇을 못하냐면 그 19000K는 발열이 높기 때문에 비콰이엇으로는 발열을 거의 못 잡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하게 되면 뭐 가격이 이제 대충 뭐 한 400 얼마 정도 나와요? 네, 400 얼마 정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구미를 확실하게 네, 해결해 줄, 그리고 절대 걸리지 않을 네, 좋은 컴퓨터 구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컴퓨터로 맞춰야지. 아, 이 애가 컴퓨터 잘 맞췄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껏 구라칠 수 있겠죠, 그죠? 아, 실화냐 진짜. 오더 반성할 시간 가지겠습니다. 자, 하여튼 이런 컴퓨터로 진행을 하게 되면 네, 그 여러분들도 걸리지 않고 컴퓨터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야, 잘 채웠다. 이제 여기서 좀 만약에 내가 돈을 더 쓰고 싶다는 생각이면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어. 이렇게 하고 Z63은 의미 없죠, 그죠? 크라켄을 넣고, 그리고 팬이 빠지고요. 뭐 보드를 이제 이런 거 넣으면 돼. 뭐 이런 거 넣어도 돼. 뭐 이런 거 넣어도 돼요. 네, 이런 거 해도 돼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보드를 좀 더 올려보는 방향을 네,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런 식으로 진행을 할 수도 있다는 거. 어쨌든 그 선택이라는 것은 어쨌든 가장 중요한 저 케이스 CM694라는 제품이야. 저 제품이 제일 중요해.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CM694라는 제품입니다. 유니파이 해도 되고요. CM694, 저 제품이 제일 중요한 거야.
하여튼 그래서 유부남 견적 한번 해봤습니다. 간만에 저게 뭘 넣어도 모르죠, 그죠? 저 케이스가 핵심이야. 중요한 거는 CM694. 아이, 좋아요와 구독하기 안 누를 거야? 실화냐? 고맙습니다.